뭐야. 빨리 먹자. 네, 우리 보성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에 평소 스케줄 없을 때 보미의 브이로그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브이로그를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뭐 별거 하는 게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그치만 뭐 별거 없는 하루도 하루하루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운동하기 전에 바디나인 다부진 도시락 이거를 먹어볼게요. 와우! 와! 저의 운동 가기 전 식단입니다. 맛있네. 지민이랑 먹어야 돼. 맛있다.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식욕이 엄청 땡기는 것 같아. 진짜 별거 없죠? 그냥 이러고 먹고 살아요. 제가 요즘에 캠핑에 빠져가지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진짜 지루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여행을 다녀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캠핑하는 모습 봤는데 너무 힐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뭐 했다고 이렇게 다 먹어? 다 먹었다. 이제 운동을 가야 되니까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오늘 뒤에 연기 레슨이 있어가지고 원래 운동은 제가 혼자 가긴 하는데 오늘은 다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매니저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운동하러 다녀올게요. 안녕. 네, 여러분들, 이제 운동하러 렛츠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산 건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루즈르 드레스 퍼퓸 프렌치 라벤더 이고요. 이거 그냥 운동 가기 전에 한번 싹 뿌려주면 됩니다. 내가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아토피가 있었잖아요. 아토피 협회에서 추천 제품으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스케줄 갈 때도 이렇게 차에다가 꽂아놓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뭔가 섬유 탈취제여서 그런지 향이 그렇게 안 독하고 은은하게 나서 저는 운동할 때 향수보다는 땀날 수도 있으니까 땀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향이에요. 라벤더 향 뭔지 알죠? 그래서 그냥 저희 또 걸그룹 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깨끗하진 않아요. 그쵸, 치우씨? 그래서 차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 그냥 차에다 이렇게 한 번씩 뿌려줍니다. 저는 그럼 이제 열심히 운동하러 가볼까요? 렛츠고! 나만 더 쭉! 오케이, 굿! 네, 여러분,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운동이 끝났습니다. 와,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진짜? 제가 운동을 다 끝냈고요. 이 옷들을 아까 뿌렸던 루즈르 드레스 퍼퓸으로 항상 이렇게 운동 끝나고 나서는 운동하고 매일 빨기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이렇게 대충 한 번씩만 뿌려주면은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그쵸? 향 괜찮죠? 진짜 섬유 탈취제 냄새 나죠? 네, 이렇게 저는 항상 운동하고 여기 앞좌석에다가 널어놓고 가기 전에 옷만 가져갑니다. 제가 연기 레슨을 해야 돼요.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픈데 근데 어떡하지? 밥은 연기 레슨 끝나고 한강 가서 먹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진짜 웬만하면 참으려 했는데 집중을 못할 것 같아,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마지막 한 입. 자, 그럼 힘내서 연기 레슨 받고 올게요. 네, 여러분들, 저는 연기 레슨을 끝나고 나오니까 밤이 돼버렸는데 저녁밥을 함께 먹을 우리 체리 언니를 만났습니다. 닭강정도 먹고 싶은데, 근데 닭발도 먹고 싶어. 이렇게 두 개 샀고요. 이제 한강을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내가 요즘 차박에 빠졌거든요. 봐봐요. 네, 이렇게 누워서. 자, 이제 빨리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팅을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싸온 닭강정이랑 닭발을 먹어볼게요. 그 전에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 이건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던 퍼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손소독제고 이거 진짜 추천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토일렛 커버인데 화장실 갈 때 좀 찝찝할 때 이거를 그냥 축축축 변기에 뿌리고 닦고 사용하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이블도 닦을 수 있거든요. 이게 루즈르 토일렛 커버 클렌저라고 돼 있지만 이런 테이블에도 닦을 수 있다는 거 한번 깨끗이 닦아줄게요. 자, 그럼 우선 빨리 모기들이 더 오기 전에 음식을 세팅하겠습니다. 효쿠! 와, 진짜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은데 지금. 야, 너랑 이렇게 싸울 게 아니야. 됐다. 이미 없다. 닭발. 근데 여기 잘해줬다. 그치? 뜻밖의. 예쁘다. 그니까. 내가 진짜 요즘에 이러고 진짜로 제 일상이에요. 이것도 진짜 일상이에요. 진짜 모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거 물렀죠. 최근에 저희가 진짜 캠핑을 한 몇 번 갔지? 다섯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진짜로? 엄청 놀러 다녔네. 일주일에 한 번씩 캠핑을 다니고 있어요. 로지 캠핑이라고 캠핑장이 아니라 캠핑이 가능한 로지에서 사람들 아무도 없는 데서 캠핑하는데 진짜 다음에 그거 촬영해서 꼭 보여줄게요. 근데 모기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나? 우리가 진짜 많은 모기 때문에 봐서 그랬어. 그런가? 별 벌레 다 봤잖아. 뭐야? 빨리 먹자. 좋다, 그래도. 제가 지금 모기가 많이 물려서 모기장 붙일게요. 오케이! 보면 할 수 있다. 오케이! 됐다. 와, 대박. 됐다!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 와, 모기 벌써 달라붙은 것 봐. 아니, 왜 이렇게 많았어? 언니, 평소 보소. 자, 여러분, 이제 체리 언니랑 힐링을 하면서 한강을 그려볼게요. 정답. 파. 정답. 정답. 꽃말꾼. 6월 22일. 어느 날? 이런 거 써줘야 된다고요. 됐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렸고요. 오늘 하루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진짜 뭐 별거 하는 게 없어가지고 진짜 하루를 보여드리면 심심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는 이렇게 레슨도 받고 운동도 하고 특히 이런 차박이나 캠핑을 진짜 많이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잘 그립죠? 이 그림은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시면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댓글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